스탠다파 로고는 자가 유명인데, 지금 이제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소문만 통하는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냐면, 아직도 이렇게 러버를 갈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는 조금 차분하게 어떠어떤 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러버를 갈아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뭐 겸사겸사 여러분들하고 인사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러버에 부착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 자, 우선 드라이. 아, 드라이 꼭 필요하죠. 러버 말릴 때. 자, 그리고 러버 풀. 그리고 스펀지. 러버를 이렇게 싹싹 칠해줄 스펀지입니다. 아, 저는 이제 이 안에 러버풀은 엑시엄에서 나오는 풀인데,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마포사랑 탁구클럽에서 살짝 조금 따라왔어요. 관장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전번에 저희 관장님이 조금 따라가라고 했어요. 맞죠, 관장님? 관장님 조금밖에 안 따라왔어요. 예, 아니, 제가 그 아시는 지인분이 러버를 좀 붙여달라고 해가지고. 예. 그리고 러버를 자를 칼. 칼은 꼭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러버를 자르고 난 다음에 깔끔하게 옆에 깔끔하게 멋있게 라켓을 만들어줄 사이드 탭. 저는 이 사이드 탭을 정말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핵심 라잔터 R48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요즘 박프로가 후끈후끈 팍팍 밀고 있는 러버죠. 예. 근데 지금 방송 보시는 어원님께서는 R48로 이게 잘 잘라질려나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박프로는 어떻게 러버를 부착을 하는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러버를 이제 먼저 빼야 되겠죠? 이 안에서. 자,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전번에도 러버 가를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레인다고. 이 느낌은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예. 자, 오늘도 박프로의 이 설레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예. 자, R48 러버를 공개하겠습니다. 야. 자. 러버를 이제 이렇게 뺐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러버를 딱 이제 빼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있죠. 이 표지는 러버 자를 때 써야 되는 거니까 잠깐 여기다 딱 놔두셔야 돼요. 이렇게 항상. 그리고 이제 빨간색 러버도 이것도 이렇게 빼주고요.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필요 없고. 자, R48 러버. 오, 이 안에도 되게 고급스럽게 돼 있어요. 저 이 색깔 좋아해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저희 그 안드로 타토즈 사장님께서 이제 러버가 또 신제품이 나온대요. 그래서 스펀지 색깔을 어떤 색깔로 했으면 좋겠냐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아마 초록색 고른 것 같아요. 예, 초록색. 안드로 하면은 딱 노란색이 어떻게 보면은 딱 떠올리시지 않나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안드로의 그 이제 사이트 테이프도 이렇게 이제 노란색을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자, 그럼 우선 이제 이렇게 러버 풀 스펀지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잖아요. 우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러버에 풀을 먼저 발라야 돼요. 풀을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시고요. 얇게. 얇게 바르는 게 중요해요. 예.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막 풀을 너무 많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얇게 바르는 거죠. 자, 첫 번째. 풀을 러버에 먼저 바르는데 얇게 바른다, 얇게. 자. 어우, 제가 너무 세게 닫아놨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쓱쓱쓱쓱. 여러분들도 솔직히 집에서 자꾸 해봐야 돼요, 이런 거. 예. 자, 이렇게. 이 풀을 이렇게 싹싹싹싹 얇게 촘촘하게 밀어줄 스펀지를 조금씩 잘라서 뭐 다이소나 뭐 이렇게 할인 매장 가면 스펀지 같은 거 있거든요. 뭐 차 닦는 뭐 스펀지 이런 것도 좋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얇게. 그리고 러버를 이렇게 러버풀을 칠하고 나면 하얘요. 하얗거든요. 하얀 거를 이게 다 없어져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이따가 말릴 경우에는 드라이로 말리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러버에 이제 풀을 발랐으면 이제 라켓에 바를 때 이제 처음에 앞인지 뒷면인지 잘 보고 이제 앞부터 앞이 이제 빨간색이잖아요. 앞면부터 이렇게 제가 바를 거니까 저는 러버풀을 칠할 때 이렇게 두 줄로 해서 저는 이제 러버풀을 붙이고 있습니다. 뭐 가운데다가 이렇게 싹 하시는 분들도 있고 풀을 저는 이런 식으로 나무에다도 풀을 잘 발라줘야 돼요. 꼼꼼하게. 그래야 러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남는 풀은 이렇게 러버에다가 좀 더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고요. 예. 막 느낌이 그렇잖아요. 내가 볼을 가운데에 많이 맞히니까 가운데에 풀을 좀 더 많이 발라주면 더 잘 나가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예. 오늘 뭐 루프님 또 저녁에 상다리 부러지도록 식사를 맛있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예. 항상 식사하시는 모습 보면 부러워요. 너무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아까 저녁에 시골에서 부모님이 갈비 재워서 이게 주셨거든요. 집에서 해 먹으라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갈비 찜 해서 먹어봤습니다. 찜해서. 뭐 효율이 미니도 잘 먹더라고요. 예. 아, 저요. 약간 성격이 저 같은 경우도 막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섬세하게 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 풀이 어디는 뭐 두껍게 발라주고 어디는 얇게 발라주고 그게 아니라 웬만하면 서로 촘촘하게 잘 바르려고요.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러버에 보면은 라잔터 알사파리라고 써 있는데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가운데에 이 가운데 점을 이 라켓의 가운데에 제대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반듯하게 여기서 러버 늘리면 안 돼요. 늘리면 안 되고 그대로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막 눌리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더라도 러버를 늘리는 게 아니고 그냥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늘리면은 러버가 나중에 늘어지고 나서 잘랐는데 내 러버가 왜 쪼그라들었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더 꼼꼼하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러버를 자를 시간입니다. 이제 잘라 보겠습니다. 예. 자, 칼날이 근데 제가 전번에 쓰던 건데 잘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칼날은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저 이제 항상 러버 자를 때는 항상 쇠 칼날로 항상 갈거든요. 항상 칼날을 그래서 한 통씩 이렇게 한 지금 집에 한 두세 통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부러. 자, 그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이제 왼손잡이니까 저는 러버를 자를 때이 끝에 오른손으로 끝에를 약간 잘라줍니다. 저는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잘라 보니까 칼날이 아직도 쌩쌩합니다. 예, 지금 끝에를 살짝 잘라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왜 이렇게 긴장되죠? 잘못 자르면 안 되는데. 꼭한 번에 안 잘라도 됩니다. 저는 한 번은 이제 결 따라 자른다 생각하고 자르고요. 칼날이 안 좋다 그러면 과감하게 자르세요. 예, 과감하게 자르세요. 확실히 칼날을 자르니까 쭉쭉 나가네요. 역시. 자, 쭉쭉. 확실히 틀려요. 아까는 조금 이게 딱 잘라보면 알거든요. 아, 칼날이 이게 잘 잘리는구나. 러버가 안 잘리는구나. 몇번 해보시면 알아요. 오, 좋습니다. 밖으로가 잘 자르는지 궁금하시죠? 자, 잠시만요. 이게 칼날이 잘안 잘리면 러버 이런 데가 다 띠껴 나가거든요. 자, 보시죠. 아, 깔끔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잘 맞춰서 이런 식으로 꾹, 꾹, 꾹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예.